재미, 냄새를 통해서 구성원을 식별한다, 구별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대부분의 곤충 의사소통은 근거된다. 화학물질로 근거된다. 화학물질에 기반한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PP,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 수동태, 알려진, 뭐로써? 페로몬으로서 알려진. 그리고 with 분사구문이야, 지금. with 분사구문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려고 했으니까 with 다음에 목적어가 요거고, ing나 PP 요 부분. 자, 그러면은 특수한 분비샘이 방출하면서. 근데 목적어 있네 또, 릴리징에 대한 화합물질을 방출하면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화합물질을 방출하면서, 또는 음식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화합물질을 방출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다, 길을 알려주다 이 뜻이잖아. 첫 번째 문장 정리하면은 곤충 의사소통에 대한 거네, 그지? 근데 곤충 의사소통이 대한 건데, 그게 화학물질로 의사소통한다. 이게 끝이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네모친 거고. 다시 한번. 대부분의 곤충 의사소통은 화학물질에 기반으로 한다. 화학물질에 근거한다. 페로몬으로 알려진 특수한 글란즈, 분비샘을 방출하면서. 특수한 분비샘이 방출하면서 화학물질을. 긴급 상황을 알리는 화합물질, 또는 음식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화합물질을 발생하면서. 자, 끝났어. 그 다음 게, 콜론이 나왔네. 군집, 멤버십, 구성원은 수동태지? 표시되어진다. 화학작용에 의해서. 똑같이 그냥 해석하면 돼. 굳이 막 화학물질, 화학작용,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화학물질로 해석을 해도 된다. 군집 구성원들은 표시된다. 화학작용에 의해서 도 이렇게. 자, 첫 번째, 곤충 의사소통이 화학물질로. 근데 화학물질 또 나왔잖아. 이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냄새야, 냄새. 화학물질, 냄새야. 그래서 냄새에 다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쨌든 군집 구성원들은 표시가 된대.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표시가 된다. 냄새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자, 군집 구성원이라고 그랬잖아. 표시가 되는 거야.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얼도가 나왔잖아, 그지? 얼도가 나오면 이 문장이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여긴 햄스터 얘기고. 어쨌든, 비록 개미들이 돈텔, 구별하지 않을지라도 개개인들을 뭐에 의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냄새에 의해서. 근데 햄스터들이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거지. 하는 방식에. 다시 한번. 비록 개미들은 구별하지 않아. 개개인을 그들의 개인적인 냄새로 구별을 하지 않아. 햄스터들이 하는 방식으로. 햄스터 얘기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 개미들은 강조지, 정발로 알아본다. 서로를 알아본다. as 뭐뭐로서지. 네스트 둥지잖아. 메이트는 뭐 짝꿍, 뭐 동료 이거잖아. 우리 집에 사는 동료인지, 서식처 동료인지, 아니면 foreign, 외국의, 외부의 이런 뜻이잖아. 외부인인지, 외부 곤충인지 이걸 알아본다. 분사구문 사용하면서, 냄새를 사용하면서 정체성에 공유된 표시로서 냄새를 사용하면서. 햄스터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냄새, 개미 냄새로 구분한다 이 말이야.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비록 개미들이 구별하지 않을지라도 개별을 그들의 개인적인 냄새로 햄스터를 하는 방식으로. 여기 두 뒤에 목적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개미들은 정말로 알아본다. 서로를 서식처 동료로서 또는 외부인으로서 알아본다. 사용하면서, 냄새를 사용하면서 정체성에 공유된 표시로서 냄새를 사용하면서. 냄새, 개미들 냄새로 알아본다. 이게 주제문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에즈롱이 이제 뭐뭐 하는 한 하고서, 자, 구조 먼저 볼게. 기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세 줄인데, 뭐뭐 하는 한 하고 나와 있고, 자, 주어, 동사. 이거 목적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계속적 용법인데, 이거 위치를, 콤마 위치.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그래서 is야. 그래서 여기 require에 s가 이렇게 붙은 거야.
앞문장 전체 수식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이야. 이 부분 have. 선생님 she 원래 she 오면 has가 와야 되잖아. 근데 have가 왔잖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자, 이거 많이 했었어. require 요구, 주장, 제안, 명령에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대절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이야. 써도 되고. 어? 그럼 여기 당연히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오겠지? 여기 should가 생략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줘. should 생략 이렇게. 그래서 have가 와야 된다. 조동사 다음에 have 와야 되잖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PP니까 여기 주간대 비동사 생략. 자, 해석을 합니다. 자, 뭐뭐 하는 한이야. 애정의 이제 개미가 보여주는 함. 뭐를 보여줘? 올바른 상징을 보여주는 함. 이게 냄새야. 냄새로 지금 구별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개미가 보여주는 한, 올바른 상징을 보여주는 한, 즉 냄새를 보여주는 한, 또 가로 열고 뭐뭐 하는 한, 그 개미가 냄새를 풍기는 한 이거지. 올바른 냄새를 풍기는 한, 그리고 그것은 요구한다, 요구하는데,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요구하는데 뭐가? 그 개미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 적당한 조합을, 분자의 적당한 조합, 이게 즉 냄새 이거잖아. 냄새, 알려진 탄화수소로서 알려진 그 개미의 몸에 요구하는데 그녀의 요구한다. 그리고 그녀의 군집 동료는 인정한다. 그 개미를 뭐로써? 그들의 것의 하나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뭐뭐 하는 한, 개미들이 보여주는 한, 상징 올바른 상징을 보여주는 한, 냄새를 보여주는 한,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그 개미가 적당한 올바른 냄새를 풍기는 한, 그리고 그것은 요구하는데 그 개미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분자의 적당한 올바른 냄새를 알려진 탄화수소로서 그녀의 몸에 그녀의 군집 동료는 인정한다. admit 인정한다. 그녀를 그들의 것 중에 하나로 동료로서 알아본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 거또 냄새 나와. 냄새는 like 뭐뭐 같은 거다. flag 핀 같은 거다. 국기 배지 같은 거다. 국기 같은 거다. 야, 나 너네 편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거다. 즉 동격 원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ere 뒤에 목적 없지. 모든 개미들이 입어야 하는 것, 국가 배지. 이게 냄새잖아 이거. 어?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말이지. 뭐 스캔은 이거 같은 거다. 냄새, 국가 배지. 냄새, 냄새 갖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개미는 shouldn't be there. 한 개미는 이건데 shouldn't be there. 여기 보어 자리잖아 보어. 그럼 이거 복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가 아니지, 그지? 비동사는 뒤에 목적어 못 쓰잖아. 어쨌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단지 보어가 없을 뿐이야. 거기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있으면 안 되는 개미가 이제 빨리 감지된다 이거지. 그녀의 그 개미의 에얼리언 외계인이잖아, 그지? 이질적인 냄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개미는 이건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개미는 빨리 감지된다, 탐지된다. 그 개미의 이질적인 냄새에 의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since는 이유야. 개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hite flag은 백기잖아, 백기. 항복의 백기. 항복할 때 흰색처럼 이렇게 흔들잖아. 그거 없기 때문에 대개는 외부인들은 얘 발각돼서 죽임을 당한다. 냄새를 통해 구성원을 식별하는 내용이었어.